매실 큰술 두 큰술 반하고요. 네. 네. 그다음에 이제는 이거 고추장인데요. 우리 집 고추장. 고추장인데 이 정도만 저희가 가늘하지 않기 때문에 네, 소스 만드는 데 쓰고 있어요. 소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고추는 이게 계피가 들어가야 돼요. 소스는 제가 잡채를 지금 두 번 올리는 건데 오늘은 부추 잡채예요. 저번에는 네. 부추를 안 넣고 했단 말이죠. 네. 근데 오늘은 부추 잡채인데 고춘이 들어가서 속편한 잡채가 되어야 돼요. 네,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. 이렇게 계피는 세계 3대 향신료죠. 네. 네, 유명하기 때문에 잡채에다가는 한번 잡채를 나는 소화가 안 돼서 잘 못 먹어. 편한 잡채죠. 네. 네. 저희가 자취를 오늘 많이 먹었잖아요. 아유, 양이 엄청나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럼 우리가 뭘 먼저 미리 먹어야 되죠? 일단은 저희가 소화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. 네, 메타쉐이퍼를 네. 네. 그래서 해야겠죠? 지금 자취가 다 됐거든요? 네. 지금 먹방 하기 전에 메타쉐이퍼를 먼저 먹고 저희들이 한번 네, 자취를 마음껏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? 네, 그렇죠. 메타쉐이퍼를 먹어야지만 네, 칼로리가 쌓이지 않고 다 염소가 되죠. 네, 그렇죠. 지방이 네, 쌓이지 않고 해서 정량 네 캡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. 네, 대충 우리가 이렇게 팩에서 먹고 나서 자취를 먹어주면 항상 설명이 되죠. 고인 많으신 점심에 뭔가 먹을 때 내가 조금 살이 걱정된다. 그럼 메타쉐이퍼를 항상 챙겨 드시고 드신다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우리가 먹으러 가볼까요? 네. 먹자. 네. 고고.
너무 맛있어요. 진짜 너무 싱거운데 가면 갈수록 계속 구수한 맛이 나요. 너무 맛있어요. 처음에 먹을 때는 싱겁다 약간, 왜냐면은 뭐 그런 일반적인 간장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. 근데 먹을 때까지 너무 구수하고 아직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느끼기에 간이 너무나 딱했어요. 그리고 이제 포춘에도 시나몬이 이렇게 잡아주다 보니까 촉촉하고 너무 맛있어요.